네, 안녕하세요. 저는 융합전자공학부 1학년 이지환입니다. 오늘은 적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적분이라는 것, 일단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 미분과 적분의 관계, 그리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뒤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의 증명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의 증명, 그 이후에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적분이란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적분의 기호로는 인테그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분과 적분의 관계입니다.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가속도를 다시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다시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fx를 미분하면 f'x가 되고, f'x를 적분하면 다시 fx가 됩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 관계의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분의 종류입니다. 적분의 종류는 크게 부정적분과 정적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부정적분은 이런 꼴이고요. 일단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으로 라지 f'x는 small f(x)인 함수에서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부정적분을 했을 때는 항상 적분 상수 c가 생깁니다. 그리고 정적분입니다. 정적분은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구분 구조법을 발전시킨 것으로 그래프를 잘게 나누고 넓이를 구해서 모두 더하는 그 적분 방식이고요. 정적분에서는 적분 상수 c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분 구조법이란 무엇이냐면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잘게 쪼개어 근사값을 구하고 이 근사값이 극한값으로 그 도형의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구분 구조법이라고 합니다. 구분 구조법을 할때 근사값이 극한값으로 값을 구하는데 그 이유는 그 극한을 무한대로 보내면 보낼수록 오차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오차가 보이시죠? 오차의 차이가. 네, 다음은 정적분의 계산입니다.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풀리지 않는 정적분도 있는데, 그때는 치환 적분, 부근 적분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란 함수를 구별하는 개념과 함수를 통합하는 개념을 연결하는 정리이고요. 두 연산은 영역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상수값을 제외하고 서로 반대되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의 증명이고요. 다음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적분에 있는데, 이거는 사인 함수만 포함된 적분의 종류입니다. 다음은 코사인 함수만 포함된 적분 종류입니다.
다음은 탄젠트 함수만 포함된 적분이십니다. 다음은 시퀀트 함수가 포함된 적분입니다. 다음은 코시퀀트 함수가 포함된 적분입니다. 다음은 코탄젠트 함수가 포함된 적분입니다. 다음은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포함된 적분입니다. 다음은 다음은 기타 부정 적분 종류들입니다. 다음은 대칭성을 이용한 정적분입니다. 감사합니다.